오늘 시사저널 2024년 5월 29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안되면 차등 지원도 수용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끈질기네요. 이 사람은요, 전 국민한테 2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김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윤석열 정부를 걷어내서 이겨먹으므로 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일정소득 이하 100% 지원, 고소득층 매칭 지원, 윤여 동의 안한 법안의 전부 거부권, 권한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이겨서 꺾어먹겠다는 소리예요. 오직 이기는 데만은 목적을 두는 거예요. 무슨 민생입니까? 민생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거 25만원이 어려운 경제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국가 빚이 지금 6조 1년에 6조 원씩 이자가 들어가고 정부가 어려운데 살림사는 윤 정부는 그 싫죠. 국가가 지금 망해먹는데 잘못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반드시 전 국민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 지원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정부가 100%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게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칭한다는 게 이 대표 설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관철시키는 게 자기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그런 겁니다. 선거철마다 이 사람은 이낙연 의원이 했던 것처럼 국민한테 선심 썼는데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살림사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큰 국가에 피해를 주니까 지금 7조 원이 1년에 이자 돈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다 빚을 더 주면은 다음에 우리 후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에다 집만 더 지어주는 거죠.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민생을 갖다가 빙자해서 자기 인기몰이인 것이네. 이게 선거 때마다 하는 인기몰이. 그러면서도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문제는 내수가 심각하게 위기라는 것이라며 수요 부족으로 골목 상권과 지방경제, 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돼 21일 국회에 폐기된 것을 두고서는 국민의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 물론이고 양식까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토론에서 합의를 끌어내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가라며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 명백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까지도 야당 다수로서 뭉개버리겠다는 소리죠. 이재명이 나의 정치 코멘트로는 이재명이 언제부터 국민 생각을 했나? 나라 빚을 생각하고 이자만도 7조가 넘게 내야 하는 국가에 대한 걱정은 없고 자기 돈 아니라고 국고를 인심 쓰고 표심 얻는데 효과를 본 이재명은 선거철이면 아주 기본으로 나오는 게 민생지원금입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 때라고 되지만 그래갖고 표를 많이 얻으니까 이 방법을 계속 써먹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선거철에 했던 거 이제 관철이 안 되니까 이거 관철시켜서 자기가 우선권을 잡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야당, 거대 야당으로 가지고 대통령 갖다가 모든 것을 다 뭉개버리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달콤한 미끼를 던지며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이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는 유화적 발상입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세금을 덜 걷고 국고 빚에서 이자만 7조 원이 나가는 국가 재정을 망치고 누굴 원망하려고 민생을 뒷전이고 자신의 주장을 고치시키겠다고 프레임에 갇힌 채 거대 야당을 무기로 정부나 대통령을 찍어 누르는 이재명의 독선은 자기 당에서도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당에서도 후보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전부 후보 사퇴시키고 독자 후보 내서 그것을 당대표로 했잖아요. 4선, 3선 의원들, 민주당 본래 의원들을 다 저기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는 박찬대가 이재명이 지지한 사람 한 사람 독자 후보를 내서는 갖다 통과시켰잖아요.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둘 다 민주당 후보들은 저기 본래 3선, 4선 의원들한테는 전부 그만두라고 전부 후보 사퇴를 갖다 압력을 넣고 그다음 자기 편인 지금 그 이번에 된 그 저기 추미애하고 이번에 된 사람 둘 다 다 이재명이 패거리들이에요. 추미애 아니면 그 다음 뭐 그 누구죠? 그 사람 다 이제 저기 그 사람 서울 출신이지만 그 여기 이제 이재명이 지지자 패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호남 출신인 사선 의원들 다 갖다가 압력 넣어서 그만두게 이게 민주주의고 자기 독재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고집하는 자기를 지지한 사람을 하고 그가 호남 지금 당 아니에요? 호남 출신이 사선 뭐 삼선 의원들을 다 지금 깔아뭉개고 지가 굴러온 돈이 지금 바뀐 돈을 지금 빼고 그러니까 후보 사퇴하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후보가 그런 말이 나오고 같은 친명계 의원도 침묵을 지키라는 그런 압력에 무거운 압력에 대해서 숨이 막힌다고 그럴 정도가 됐으니까 이건 순 독재예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이가 독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지지하는 세력을 갖다가 단독 후보로 내기 위해서 전부 다른 사람 사퇴시키고 이제 25만 원 뭐 전국민 차등 지원금 선거 때 써먹었던 거 이제 관철시켜야지 다음 또 선거에서 이득이 될 거니까 이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가 빚이 뭐니 재정은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지도난이라고 막 인심 쓰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살림을 맡아서 하는 안주인으로서 지금 이 돈이 다음에 우리 후세들한테 빚이 되고 지금 7조 원은 1년에 7조 원 빚이 이자가 나갔는데 여기까지 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사저널 2024년도 5월 29일자 기사 이재명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 원 안 되면 차등지원도 수용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